넘버 투는 을까요? 예, 을까요? 투데이 오늘은 을까요? 텍스트북 67페이지. 을까요? 을까요는 을까요? 그러면 넘버 원은 shall we? Shall we? 을까요? 갈까요? Shall we? Or shall I? 제가 문 열까요? Shall I open the door? 제가 에어컨 켤까요? Shall I turn on 에어컨? 근데 여기는 이제 넘버 투. Not shall we, not shall I. Just ask your opinion. So,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해요? What do you think? 뭘까요? Ask your opinion. Andy 씨가 전화를 안 받아요. Not answer the phone.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Where is he now? What do you think?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ell, 잘 모르겠어요. So, 뭘까요? 하면 your opinions. 그리고 보통 answer는 next page 일 거예요 많이 해요. 을까요? 을 거예요는 I think 일 거예요. 왜 어디에 있을까요? 집에 있을 거예요. I think 회사에 갔을 거예요. 잘 거예요. 을까요? 좀더 볼까요? 을까요? 하면 이거는 뭐 adjective and verb 다 해요. 을까요? 을까요? 가다 하면 갈까요? 갈까요? 하면 이자티 씨가 내일 회사에 갈까요? 네, 지안 씨. 갈 거예요. 네, 갈 거예요. 이자티가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이자티는 you know, so 네, 가요 can answer. 을 거예요는 이거는 maybe예요, maybe, maybe probably. 할 거예요. 이거 다 guess, 네. 추측, guess. So maybe 갈 거예요. 갈까요? 오다 하면 뭘까요? 일까요? 오늘 뭐 아비 씨가 수업에 올까요? 네, 올 거예요. 올 거예요. 먹다? 먹을까요? 가요? 먹을까요? 먹을 거예요. 지안 씨, 이자 D, 지안 씨가 내일 아침 먹을까요? What do you think? 먹을 거예요? 뭐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뭐잘 모르겠어요. I don't know. Can 그럴까요? 듣다 들을까요? 봐요? 들을까요? 이자티 씨가 K-pop 들을까요? 지한 들을 거예요. 들을 거예요. 그 네, K-pop 맞아요. 맞아요. 앤 바이리글라 덥다. 젠 더울까요? 내일 말레이시아 더울까요? 네, 더울 거예요. 더울 거예요. 만들다. 만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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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렉. 만들까요? 으드럽. 만들까요? 네, 만들 거예요. 일품이에요. 을까요? 하면 to ask opinion. 지금 버스를 타려고 해요. 이 시간에, this time, 교통이 복잡할까요? 복잡하다, 트래픽 잼, 복잡할까요? 글쎄요, well, 잘 모르겠어요. I don't know. 모르겠어요. I don't know. 모르겠어요. 몰라요. 선생님, 글쎄요, like, not sure, right? 글쎄요? 하면 well, 글쎄요. Yeah. well.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And 중국어를 배우려고 해요. Is that tea? How to change this one? 중국어 공부가
중국어를 배울 거 배우려고 할게요. 노 아, 잠깐만요. 잠깐만. 중국어를 배우려고 해요. 할까요? 중국어 공부가 재미있다, 재미있을까요? 중국어 공부가 재미있을까요? 재미있을까요? What do you think? 재미있을까요? 중국어 공부가 네. 재미있어요? 글쎄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배우려고 해요. 으려고 해요. 하면 이거는 will인데 plan 계획. So I will learn Chinese language. 배우려고 해요. 재미있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번 주말에 등산 가려고 해요. 지한. 날씨가 좋을까요? 날씨가 좋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말하기 스피킹 테스트. 말하기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이자티 어려울까요? 시험이 어려울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을까요? 을 거예요. 굿. 여기가 어디일까요? 여기 서울 타워. 서울 타워죠. 서울 타워. 엔 서울 타워? 남산 타워? 이름이 많아요. 여기 서울 타워가 옛날엔 남산 타워였는데 지금 이름은 서울 타워. 지금 N 서울 타워네요. N 서울 타워. 뭐 남산 A 남산이에요. N 남산. N 서울 타워. N 두 번째 여기는 어디 뭐예요? 어디선? 서울 월드컵 스테디움은 경기장 월드컵 스테디움 경기하면 이거는 게임이야 게임 스포츠 게임은 경기예요 스포츠 게임 플레이스죠 장하면 플레이스 월드컵 스테디움인데 풋볼 스테디움이에요 축구 풋볼 경기장. 메가박스 여기는 어디일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름이 메가박스. 여기는 극장이에요. 극장. 빅 프랜차이즈 극장. 뭐 GSC 같은 어떤 극장 어디일까요? 그 워크북 볼까요? 워크북 을까요? 을 거예요. 워크북 54페이지. 이번 주말에 소풍 가려고 해요. I will go to 소풍. 주말에 사람이 많을까요? 사람이 많을까요? 사람이 많을까요? 네, 많을 거예요. 미나 씨한테 주려고 선물을 샀어요. 미나 씨가 좋아할까요? 미나 씨가 좋아할까요? What do you think? 좋아할 거예요. 지금 버스를 타면 교통이 복잡해요? 그러면 교통이 복잡할까요? 오늘 앤디 씨가 시간이 있어요? 지안, how's change? 오늘 MBC가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있을까요? 시간이 있을까요? What do you think? Good. 완 씨가 지금 집에서 뭐 해요? 이자팀. 원 씨가 지금 집에서 뭐 할까요? 뭐 할까요? 공부할 거예요. Good. 제니 씨가 바빠요? 지한. 제니 씨가 바쁠까요? 제니 씨가 바쁠까요? 네, 바쁠 거예요. 여기는 change to 을까요?
And 더 있네. 수잔 씨가 지금 무슨 음악을 들어요? What do you think? 야티? 수잔 씨가 지금 무슨 음악을 들을까요? 들을까요? 무슨 음악을 들을까요? 지한, 지금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가 추워요? 지금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가 추울 거예요? 추울까요? 추울까요? 지금 가면 추울까요? What do you think? Good. And 다 한 문장으로 만드십시오. 만드십시오 하면 please make one sentence. 여기 뭐 으십시오, 시오 이거 있어요. 이거는 이 formal polite ending인데 please 가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Please 하지 마십시오. 십시오 하면 very formal style, but please. So 만드십시오. Please make. 지금 극장에 가면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What do you think? 극장에 가면 사람이 많을까요? 그 영화가 재미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자티? 그 영화가 재미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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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안, 시험이 어려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험이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지하철역이 여기에서 from here 멀어요? far from here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하철 여기에서 멀을까요? 멀다 플러스일까요? 멀을까요? right이구나. So number one. 읽을까요? 좋다. 좋을까요? 내일 날씨가 좋을까요? 나쁘다. 나쁠까요? 걷다. 걸을까요? 내일 많이 걸을까요? What do you think? 알다. 알까요? 알까요? 이게 라이리 글라죠? 알다 플러스 을까요? 근데 의드롭 또 알까요? 알다 means no. To know. No. So 뭐 이자 티 씨가 알까요? 뭘 알죠? 엑소 멤버를 알까요? 지안? 이다치 씨가 엑소 멤버를 알까요? 네. 네. 알 거예요. 엑소가 유명하니까 알 거예요. 뭐 can. So 알까요? 모를까요? 알다. 쉽다. easy. 쉬울까요? 쉬울까요? 내일 시험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 거예요. 을까요? 을 거예요. 그래머 여기는 이제 을까요? 하고 넥스트 그래머는 을 거예요. 버스가 언제쯤 올까요? 10분쯤 기다리면 올 거예요. 올 거예요는 넘버 원은 just future tense. will
갈 거예요. 올 거예요. 오늘 밥을 먹을 거예요. 그 넘버 2는 I think, guess, guess. guess가 추측이라고 해요. 추측. guess. So I think, probably, maybe. 올 거예요. maybe. So, 같이 하죠. 내일 지안 씨가 내일 학교에 갈까요? 이자티? 갈 거예요. 갈 거예요. 갈 거예요. 어, 아니요. 안 갈 거예요. 뭐 몰라요. 모르겠어요. 예. 먹을까요? 네.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음악을 들을까요? 네. 들을 거예요. So 이건 다 그 guessing이에요. 추측. So if you know, you can say 들어요. 안 들어요. 또 can answer. 근데 잘 저도 잘 몰라요. 하면 maybe 들을 거예요. 들을 거예요. 내일 더울까요? 네. 더울 거예요. 더울 거예요. 더울 거예요. 만들까요? 만들 거예요. 네, 만들 거예요. 아, 그 드라마가 재미있을까요? 재미있을 거예요. So if you watch the drama, 드라마를 봤어요 하면 뭐 재미있어요. 재미있어. 네, 재미있어요. Or 재미없어요. If you know. 그런데 넘버 3는 이거는 저도 몰라요. I don't know also. So 재미있을 거예요. I guess maybe. 아마도 재미있을 거예요. 을까요? 을 거예요. 미나 씨한테 주려고 forgive 꽃을 샀어요. 미나 씨가 꽃을 좋아할까요? 네, 아마 좋아할 거예요. 아마 also maybe죠. 아마 maybe 좋아할 거예요. And 지안, 저 시계를 사고 싶어요. 저 시계가 비쌀까요? 네, 아마 비쌀 거예요. 비쌀 거예요. 아주 비쌀 거예요. 일 거예요. 이자티, 이리나 씨가 지금 도서관에 있을까요? 네, 아마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뭐 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지안, 앤디 씨가 아침에 일찍 일어날까요? 아니요. 아마 안 일어날 거예요. 아, 이거 how to answer? 아니요. 아마 일찍 일어날까요? 늦게 일어날까요? 늦게 일어날 거예요. 늦게 late. 늦게 일어날 거예요. 일찍 일어날까요? 아니요. 늦게 일어날까요? Or 일찍 안 일어날 거예요. 또 뭐 캔? 일찍 일어날까요? 아니요. 일찍 안 일어날 거예요. 일찍 못 일어날 거예요. 또 어떻게? 일찍 못 일어날 거예요. 네, 안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는 조금 달라요. different. 안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는 뭐예요? cannot wake up. 일어나고 싶은데 아 뭐 too tired 해서 뭐 or 뭐 몸이 아파요 해서 못 일어나요. 근데 안 일어나요는 이거는 아 don't want. 또 일어날 수 있어요. but 아 싫어요 하고 안 일어나요. 그래서 뭐 아침에 뭐 일이 없어요. no work. 아침에 not busy so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날 거예요. or 못 일어날 거예요 하면 어제 늦게 잤어요. 어제 술 마셨어요. 뭐 몸이 아파요. 그래서 못 일어날 거예요.
You can choose answer. 일찍 일어날까요? 아니요. 늦게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는 늦게 일어날 거예요. 아, 요즘 호주 날씨가 호주가 추울까요, 이자티? 아니요, 아마 날씨가 더울 거예요. 날씨가 더울 거예요. 어떻게? 더울 거예요. 뭐 안 추울 거예요. Not cold. 더울 거예요. 어떻게? 더울 거예요. 요즘 안 추울 거예요. 더울까요? 을 거예요. 앤디 씨가 춤을 잘 출까요? 네, 아마 잘 출 거예요. 춤을 잘 출까요? 네, 아마 잘 출 거예요. 아니요 하면? 잘 출까요? 아니요. 못 출까요? 아, 못 출 거예요. 뭐 잘 못 출 거예요. 잘 못 출 거예요 하면 이건 not good, not good. 잘 못 출 거예요. 근데 안 출 거예요는 좀 이상해요. 안 출 거예요 하면 he can dance, don't want. 안 출 거예요. 이상하고 춤을 good 잘 출까요? Do well 잘 출까요? 네, 잘 출 거예요. 아니요, 잘 못 출 거예요. 잘하다, 잘 못하다. 잘해요, 잘 못해요. And 지안 씨, 이자티 씨가 요리를 잘 할까요? 네, 잘 할 거예요. 잘 할 거예요. 아니요, 잘 못 할 거예요. 잘 못 할 거예요. 뭐 잘 할 거예요. 요리를 할까요? 이번 시험이 쉽다. How change? 이번 시험이 쉬울까요? 쉬울까요? 이자티, 네. 이번 시험이 쉬울까요? 네. 네, 쉬울 거예요. 쉬울 거예요. 지안, 아니요. 아. 쉬울까요? 아니요. Maybe difficult. 아마 힘들어올 거예요. 아, 힘들 거예요? 근데 힘들 시험은 힘들다 잘 안 하고 어렵다.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보통 그 힘들다 하면 이거는 그 피지컬이에요. 피지컬이 힘들다예요. 이 일이 힘들까요? 일이 피지컬 힘들어요. 그 마이클이 공부하면 이거 어렵다. 쉽다, 어렵다. 어려울 거예요. difficult. 어려울 거예요. 그 시험이 쉬울까요? 어려울 거예요. 한스 씨가 매운 음식을 먹을까요? 지안, 한스 씨가 매운 음식을 먹을까요? 네. 네, 먹을 거예요. 네, 먹을 거예요. 네, 먹을 거예요. 아니요. 잘 먹을 거예요? 먹어도 캔. 못 먹을 거예요. 못 먹을 거예요. 잘 못 먹을 거예요. 또 뭐 캔. 근데 음식은 뭐 not good 이건 잘 없죠. 그냥 잘 먹어요, 못 먹어요. 잘 먹을 거예요? 아니요, 못 먹을 거예요. 뭐 안 먹을 거예요.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but don't like. 뭐 안 먹을 거예요. 아. 못 먹을 거예요는 아, 스파이시 푸드는 못 먹어요. 괜찮아. 못 먹을 거예요.
뭐 잘못 먹을 거예요도 해요. 잘못 먹을 거예요. 을까요? 을 거예요. 그 잠깐만 이거는 왜 그 질문을 만들어줘.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Try to make question. 을까요? Use 을까요? And 을 거예요는 뭐 later. 을 거예요. 질문을 만드는데 무슨 질문? 뭐 운동. 운동 뭐 영화 또 뭐였죠? 공부 이자티 씨는 지한 씨가 지한 씨가 지한 씨가 뭐 지한 씨가 아침에 운동할까요? 지한 씨가 뭐 무슨 운동을 할까요? 무슨 영화를 좋아할까요? 지한 씨는 이자티 씨가 하고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세 개만 운동, 영화, 아니 공부. 운동. 지현 씨가 매일 운동할까요? 이자티 씨가 공포 영화를 좋아할까요? 지현 씨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할까요? 피니쉬 했어요? 네. 지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오케이 해볼까요? 운동 이자티 운동? 지현 씨가 아침 요가 할까요? 아침 요가 요가 할까요? Good. And 지현 운동? 지현 씨 운동? 아 이자티 씨가 공부 좋아할까요? 이자티 씨가 잘 안 들리는데, 여러분. 농구?
공부, study? No, no. 농구. 아, 농구, basketball. 네, 네. 농구 네. 좋아할까요? 농구 좋아할까요? 네. Good. And 영화, 이자티? 지안 씨가 호러 영화 좋아할까요? 호러 영화 좋아할까요? Good. 지한? 이자티 씨가 사이파이 영화를 볼까요? 아, 사이파이 SF 영화를 네. 볼까요? Good. And 이자티? 지한 씨가 한국어를 책을 많이 읽을까요? 한국어 책을 많이 읽을까요? 굿. 지한? 이자티 씨가 아침에 예습할까요? 아침에 예습할까요? 굿. 이자티, 지한 씨가 보통 무슨 요일에 운동을 할까요? 지한 씨가 보통 무슨 요일, what day? 무슨 요일에 운동을 할까요? 토요일에 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토요일에 to do 하다 할 거예요. 토요일에 할 거예요. 토요일에 운동할 거예요. can 무슨 요일 할까요? 토요일에 할 거예요. good and 지한 씨가 아침 요가 할까요? 아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아니요. 안 할 거예요. 아침에 피곤해서 안 할 거예요. 농구 좋아할까요? 네? 하면? 네? 좋아할 거예요. 좋아할 거예요. 좋아할 거예요. 네? 농구 좋아할 거예요? 아니요. 안 좋아할 거예요. Can. Good. And 이자티, 지한 씨가 호러 영화를 볼까요? 좋아할까요? 네. 좋아할 거예요. 좋아할 거예요. 굿. 아니요 하면? 아니요. 잘 안 아니요. 안 좋아. 안 좋아할 거예요. Don't want이죠. Don't want. 아니요. 안 좋아할 거예요. 좋아할 거예요. 굿. And 지한 씨, 이자티 씨가 SF 영화를 볼까요? 네, 영화를 볼 거예요. 네, 볼 거예요. 네, 영화를 볼 거예요. 그 이자티 SF 영화 좋아해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볼 거예요. 그 아고. And 지한 씨, 이자티 씨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할까요? 2시간 공부할 거예요. 2시간 공부할 거예요. 1시간 공부할 거예요. 이자티, 지한 씨가 한국어 책을 많이 읽을까요? 네, 많이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지한 씨 한국어 책 읽어요? 네. 어, you mean this. 읽어요? 네. 네. 그 지한 씨, 이자티 씨가 아침에 예습할까요? 네, 예습할 거예요. 네, 예습할 거예요. 이자티 예습해요? 아니요, 저요. 아니요. 아니요. 안 할 거예요. 예습하다, 예습 안 하다, 예습해요, 예습 안 해요. 그래서 예습 안 할 거예요. 아침에 자. 아침에 잘 거예요. 오케이. Okay, so 읽까요? What do you think? And 읽 거예요. I think. Good. 워크북 56페이지가 읽 거예요. 읽까요? 읽 거예요.
Workbook 한번 써보세요. 56페이지. Check first. 이 시간에 길이 막힐까요? 길이 막히다, 트래픽 잼. 퇴근 시간이라서 아마 maybe 많이 막힐 거예요. 이자티, 내일 날씨가 좋을까요? 아마 비가 올 거예요. 아마 비가 올 거예요. 지안, 소라 씨가 학교에 안 왔어요. 소라 씨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어제 늦게 잤어요. 아마 집에서 자고 있을 거예요. 자고 있을 거예요. 이자티, 존 씨가 영국 사람일까요? 네, 아마 영국 사람일 거예요. 사람일 거예요. 그. So, adjective and verb 하면 을 거예요. 그리고 noun 하면 일? 일 거예요. noun은 항상 플러스 2예요. noun 일 거예요. 일 거예요. and 일 거예요. so 영국 사람 Korean 일 거예요. 지금 몇 시일까요? 지금 9시일 거예요. 을 거예요 하면 다 I guess, guess. 지금 백화점에 가면 사람이 많을 거예요. and 이자티 수잔 씨가 수잔 씨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화를 내일 거예요? 화를 내다 낼 거예요. 내다 하면 낼 거예요. 화를 내다 하면 get angry. 그 이야기를 이야기를 들으면 will angry. 화를 낼 거예요. 지안 방송국에서 방송국에서 일하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방송국에서 일하면 if you work in broadcasting studio 일하면 famous actor 유명한 배우를 can meet 만날 수 있을 거예요 maybe 이자티 리엔 씨가 리엔 씨가 James 씨 전화번호를 알 거예요 알 거예요 그 알다 to know 알 거예요 don't know 하면 모르다 모를 거예요. 모를 거예요. 거예요. 모를 거예요. 알 거예요. 아니요, 모를 거예요. Don't know. 지안, 지금 프랑스. 지금 프랑스 파리는 아침 6시일 거예요. 6시일 거예요. Maybe. 아침 morning 6 a.m. 6시일 거예요. Down 이게 이다예요. 이다. 일 거예요. 이자티, 지금 호주는? 지금 호주는 여름이에요. 날씨가 더울 거예요. 날씨가 더울 거예요. 요즘 제임스 씨가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어 CD도 열심히? 열심히 들을 거예요. 열심히. 들을 거예요? 들을 거예요. 그 한국어 시드도 열심히 hard 들을 거예요. 그 and 자다 잘 거예요. 지안 씨, 이자티 씨가 몇 시에 잘까요? 12시에 잘 거예요?
잘 거예요. 그 12시에 잘 거예요. And 읽다. 읽을 거예요. 좋다. 좋을 거예요. So 과일 fruit 과일 아니 커피. 커피가 몸에 좋을까요? What do you think? 커피가 몸에 바디에 좋을까요? 아니요. 안 좋을 거예요. 안 좋을 거예요. And good. 일 거예요. 아니요. Not good. 안 좋을 거예요. 바쁘다. 바쁠 거예요. 이자티 요즘 지한 씨가 바쁠까요? 네, 바쁠 거예요. 지한 씨 바빠요? 네. 바빠요. 내일 병원에 갈 거예요. 아, 내일 병원에 갈 거예요. So 바쁠 거예요. Good. 아, 듣다. 들을 거예요. 알다. 알 거예요. 춥다. 추울 거예요. 그 추울 거예요. 아 오늘 페니 씨가 오늘 안 왔어요? 페니 씨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일할 거예요. And 드라마. 드라마 볼 거예요. 지금 우리 가족은 저기서 지금 빈센조 보고 있어요. 빈센조 볼 거예요. 일할 거예요. 그 and 여기도 해보죠. 저 시계가 비쌀까요? 아 이건 다음에 하죠. 을까요? 을 거예요까지 을까요? 아, 을 거예요. 그 이제 마지막 last grammar. 아, 여기 unit 4 number 1은 음이면 if, number 2는 을까요? What do you think? 을까요? Number 3는 을 거예요. I think. 마지막은 다가 textbook 69페이지. 다가 학교에 어떻게 오세요? How to come to school? 버스로 오다가 지하철로 갈아타요. Transfer to subway. So 보통 A 다가 B. A 다가 B 하면 stop A doing B. So stop first action and change to second action. 다가. 이것도 한 번 더 쓰시겠네. 다가. 가다 하면 가다가. So 학교에 가다가 편의점에 들렀어요. 학교에 가다가 convenience store 편의점에 갔어요. 다가 stop and then 편의점. And 앞으로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세요. 어떻게? 먹다 하면 먹다가. So 이 first action은 not finish예요. Cannot finish. So 저녁 먹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Eat dinner. 저녁 먹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하면 먹다가 I stop 하고 answer the phone. 전화 받았어요. So 저녁은 다 못 먹었어요. I finish. Just 먹다가 stop. 듣다 하면 듣다가 어제 음악 듣다가 잤어요. 듣다가 이거 adjective는 보통 안 하고 only verb.
만들다. 만들다가. So, 집에서 떡볶이 만들다가 포기했어요. 만들다가 만들다가 stop 포기했어요. 맛이 없어서 포기했어요. So, 다가 다가는 always with verb. 다가. Action이에요. Action. Stop action and doing B. 이 first action은 공부하다가 텔레비전을 봐요. 공부하다가 and stop 하고 watch TV. So 공부 다 했어요? 아니면 다 못 했어요? Just stop. Stop study and then watch TV. Number two는 음악을 듣다가 자요. 언니 뭐예요? 언니 음악 듣다가 자요? 음악 듣다가 자요. 네, 넘버 3는? 인터넷 하다가 쉬어요. 쉬어요. 뭐 인터넷 하다가 쉬어요. 일 하다가 쉬어요. 일하다가 커피를 마셔요. Good. So 이 다가 하면 not finish. 보통 이 time 할 때 A 다가 B. A go B. go는 end죠. end 그리고 A 으면서 B 세 개가 있어요. So A 다가 B 하면 just stop A and doing B. A go B 하면 finish A and doing B. So 어제 뭐 했어요? 밥 먹고 친구 만났어요. 하면 밥을 다 먹어요. 다 먹었어요. finish and then 친구 만났어요. and 친구 만나고 커피 마시고 집에 갔어요. 친구 만났어요. and 커피 마셨어요. and 집에 갔어요. so finish. 네, 커피 마시다가 친구 만났어요 하면 커피 마시다가 stop 하고 친구 만났어요. 좀 달라요. 으면서 하면 이거는 그 same time 동시에 같이 together.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하면은 뭐 커피 마시면서 same time 같이 이야기해요. 밥 먹으면서 이야기해요 하면 밥 먹으면서 또 이야기해요. 그러면 같이 together 뭐 동시에 same time. 여기는 이제 다가 just stop first action. 친구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런 하면은 이거는 like this 이런 그런 하면 like that 저런 like that 저런. So 이런 그런 저런 이런 경험은 experience. So, 이런 경험 있어요? Do you have like this experience?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stop and then came back 돌아왔어요. Because 약속 시간을 잘못 알았어요 하면 이거는 wrong. 약속 시간을 잘못 알았어요. 또 가다가 돌아왔어요. 이런 경험 있어요? 있어요? 지한 씨 있어요? 네. 시간을 잘못 알았어요. 이런 경험. 이자띠는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약속 시간 하면 appointment time. 네.
약속 장소는 뭐예요? 장소? Place. 아, place. 그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약속 장소를 잘못 알았어요. 이런 경험 있어요? 네, 다른 샵. 어, 다른 데 갔어요. 뭐 다른 커피숍, 뭐, 다른 뭐. 아, 네, 다른 장소 있어. 어. 또 뭐 미드밸리에서 만나요. 근데 미드밸리가 too far, 아, too big, 네. 너무 커서 지금 뭐 wrong place, 네. 잘못 갔어요. 그 어, 약속 장소를 잘못 알았어요. 약속 시간을 잘못 알았어요. 이렇게. 영화를 보다가 watch movie, stop and then 극장에서 나왔어요. Come out from cinema. 약속이 생각났어요. 생각나다 하면 think of 뭐 other appointment. 그래서 영화 보다가 어? 아, 약속 있어요 하고 갔어. 나왔어요. 이런 경험 있어요? 아니요. 아, 이런 없죠. 근데 화장실. 아, 화장실 때문에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영화 보다가 옛날에 그 아 뭐 로드 오브 드링 이 영화가 막 3시간 해요. 그러면 아, 영화 보다가 아, 화장실 가요. 어, Avengers 2. Avengers 2, right? 아, Avengers. 맞아요. 3시간. 또 무슨 영화지? 또 뭐 아이리시맨. 아이리시맨 하면 4시간이에요. 영화가 4시간. 2시간. 와. 보다가 아, 화장실 갔어요. 그 친구하고 이야기하다가 싸웠어요. 싸우다 하면 argue, 뭐 fight, 싸우다. 친구가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이런 경험 많죠? 친구하고 이야기하다가 아, 뭐 fight, 싸워요, 싸웠어요. 네, 있어요. 친구 얘기가 아, 기분 나빠요, feel bad. 뭐 많죠. 지한 씨도 있죠? 없어요? 이야기하다가. 네, not that much. 뭐 많이 이야기하다가 싸웠어요. 조금. 공연을 보다가 공연은 퍼포먼스, 쇼 퍼포먼스. 공연 뭐 보다가 잤어요. 이런 일 있어요? 뭐 퍼포먼스. 뭐 무비 극장 영화 보다가 잤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극장에서 영화 보다가 잤어요. 극장에서? 네. 아, 있어요. 영화보다 잤어요. 지한 씨는 어때요? 극장에서? 네, 저도 극장에서. 극장에서 보다 잤어요. 네. 뭐 퍼포먼스, 퍼포먼스 뭐 콘서트, 콘서트는 어때요? 아, 안돼요. 앉아요. 아니요. 앉아요. 그럼 괜찮아요. 그 극장에서 보다가 잤어요. 그래서 다가 하면 first stop, first action. 다가. Workbook 보죠. Workbook. Workbook 59페이지. 59. 지훈 씨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자요. 아, 이거는 기억. 앤디 씨가 책을 읽다가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하면 니은. 읽다가 and stop 하고 eat 아이스크림. 1호선으로 가요. 1호선 라인 넘버 서브웨이 라인 넘버 원 중간에 중간 하면 in the middle of. 중간에 2호선으로 갈아타요. 그러면 1호선으로 가다가 change to 2호선, 2호선으로 갈아타요. 가요. 중간에 in the middle of transfer to line number 2. 저는 학교에 와요. come to school. 중간에 자주 편의점에 들러요. 자주 하면 often. 들러요, 들르다, 들러요 하면 이건 stop by. 학교에 come to school 오다가 편의점에 stop by, 편의점에 들러요. 와요, 이제 또 오다가. 오다가. 학교에 오다가
편의점에 들러요. 지안 씨는 집에 오다가 어디에 들려요? 집에 오다가 보통? 머리 들려요. 어디? 몰? 몰? 쇼핑몰? 네. 아, 네, 쇼핑몰. 아, 몰에 들러요. 이자티 씨는 어때요? 집에 오다가? 카페. 빵? 카페에 들러요. 빵집에 들러요. 뭐 편의점. 컨비니언스 스토어 편의점에 들러요. 뭐 마트에 들려요. 그 오다가 버스로 갔어요. 여기는 past tense네. 버스로 갔어요. 중간에 길이 막혀서 트래픽 잼 so 아, 지하철을 탔어요. 버스로 가다가 버스로 가다가 아, 이거는 갔다가 버스로 가다가 해야 되네. 버스로 가다가 길이 막혀서 지하철을 탔어요. 버스로 가다가 캠. 버스로 가다가 집에 갔어요. 중간에 배가 고파서 빵집에 가서 빵을 샀어요. 집에 가다가 배가 고파서 집에 가다가 배가 고파서 빵집에 가서 빵을 샀어요. 그 가다가 넥스트 페이지까지 또 일을 못 끝냈어요. Not finished yet. 미안해요. 어제 일을 하다가 잤어요. 일을 하다가 just slept. 이자티 아침에 식사하셨어요? Did you eat? 늦게 일어나서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먹다가 나왔어요. 늦게 일어나서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먹다가 stop 하고 come out 나왔어요. 지안 씨 어제 퍼포먼스 공연이 어땠어요? 너무 재미없어서 보다가 잤어요. 보다가 잤어요. 그 이자티 씨 옛날에 한국어를 배웠어요? 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한국어 학교에 다니다가 그만됐어요. 다니다가 그만됐어요. 뒀어요. 그게 왜 지금 그만두다죠? 그만두다. 그만두다 하면 stop. stop. quit. stop. 그만두다. 다니다가 just quit. 그만뒀어요. 그만두다. 그만둬요. 그만뒀어요. 그만뒀어요. 다니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 so 그래마 넘버 1 2 3 4 다가 and speaking in 70페이지 70페이지 하기 전에 잠깐 5분만 휴식하죠. 5분 브레이크 타임 휴식하고 텍스트북 70 교통 이용에 대한 정보 구하기 break.
오케이, 지안 씨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여기 교통 이용에 대한 정보 구하기. Good information about traffic use. 교통은 transportation. 이용 그러면 이거 use 이용 사용에 대한 뭐뭐에 대한 대하여 하면 이거 다 about 뭐뭐에 대하여 대한 정보 information 정보 구하기 아마 get information. Get information. 네.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대한 대하여 and 대해서? 대해서 이거 다 같아요. Same. 뭐뭐에 아 뭐 대하여 대해서는 same. 대해서 뭐 대하여 같아요. 근데 아 대하여 대하여 대해서 근데 대한 하면은 이거는 아 플러스 noun이에요. noun. noun은 은이죠? 은. 그 음모에 대해 뭐 대하여 플러스 noun. 아, example 예를 들면 예를 들다 하면 for example 예를 들면 뭐 뭐죠? 리포트를 쓰세요. Please write report about your family. 하면 가족에 대해서 리포트를 쓰세요. 또 can and 가족에 대한 리포트. 이거는 그 modify noun 리포트인데 report that about 뭐 family 하면 가족에 대한 리포트 또 대한 하면 always plus noun 뭐에 대한 대해서 대하여 이거는 그냥 different 달라요 대해서 and 대해서 대하여는 same 가족에 대하여 가족에 대해서 이거는 same 대한 하면은 하는 always plus noun 대한 리포트. 그래서 이건 정보 이용에 교통 이용에 대한 플러스 나온이에요 정보. 그래서 정보 구하기 get information. 네, what 정보 about transportation, 뭐 traffic use. 그래서 이 시간에 버스를 타면 길이 많이 막힐까요? Answer. 할 수 없네. 뭐 막힐 거예요. 뭐, 아니요, 안 막힐 거예요. 뭐 can answer. 이자티 앤디 지안 수잔 볼까요? 네. 수잔 씨, 제가 지금 인사동에 가려고 해요. 이 시간에 버스를 타면 길이 많이 막힐까요? 네, 많이 막힐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세요. 지하철로 가면 얼마나 걸을까요? 30분쯤 걸릴 거예요. 사과, 말하기, 대화 1. 수잔 씨, 제가 지금 인사동에 가려고 해요. 이 시간에 버스를 타면 길이 많이 막힐까요? 네, 많이 막힐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세요. 지하철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30분쯤 걸릴 거예요. 수잔 씨, 제가 지금 인사동에 가려고 해요. 으려고 해요. 한번 will plan. I will go to 인사동. 지금 이 시간에 버스를 타면 길이 많이 막힐까요? What do you think? 네, 많이 막힐 거예요. 그러니까 so 지하철을 타고 가세요. 그 보통 그래서 하면 result. 그러니까 하면 solution이죠. 그러니까 please take subway 지하철을 타고 가세요. 지하철로 가면 how long 얼마나 걸릴까요? What do you think? Maybe 30분쯤 걸릴 거예요. 여기 다
을 거예요. 엔 을까요? 을 거예요. 어, 뭐 을까요? 길이 많이 막히다 하면 길이 많이 막힐까요? 막힐까요? 길이 많이 막힐까요? 네. 네, 길이 많이 막힐 거예요. 많이 막힐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안 막힐 거예요. 안 막힐 거예요. 아니요. 안 막힐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안 막힐 거예요. 교통이 많이 crowded. 복잡해요. 교통이 많이 복잡해요. 할까요? 교통이 많이 복잡할까요? 네. 네, 복잡할 거예요. 복잡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복잡할 거예요. 아니요. 안 복잡할 거예요. 이건 복잡 안 할 거예요 하면 wrong. 안 복잡할 거예요. 요즘 뭐 라마단이라서 교통이 안 복잡할 거예요. And 차가 많이 밀리다. 차가 많이 밀릴까요? 이 밀리다 차가 밀리다 어서 다 트래픽 잼이죠. 길이 막히다, 교통이 복잡하다. 차가 밀리다 하면 bumper to bumper. 차가 밀리다. 이게 다 트래픽 잼이에요. Same in. 이자티 씨, 요즘 차가 많이 밀릴까요? 네, 많이 밀릴 거예요. 밀릴 거예요. 아니요, 안 밀릴 거예요. Okay. And 시간이 많이 걸리다. Take long time.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걸릴까요? 지안,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많이 걸릴 거예요. 아, 많이 걸릴 거예요. 아, 내일 백화점에 가면 사람이 많을까요? 이자티, 투모로? 사람이 많을까요? 많을까요? 내일 백화점에 사람이 많을까요? 네, 많을 거예요. 아, 많을 거예요. 네, 많을 거예요. 아, 지안 아니요 하면 아니요. 안 많을 거예요? 안 많을 거예요. 캔. 아니요. 안 많을 거예요. 네. It's not much. Have you joke? 그럼 조금은 아니고 그 아 많다 하면 many a lot 하고 네. less 하면 적다예요. 적다. 아 적다. 네. 이 많 적을 거예요. 적을 거예요. 많아요 적어요예요. 많아요. 이거는 그 양인데 양이 아 quantity. 네. quantity 양이 많아요 양이 적어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적어요. 많다 적다. So, 안 많을 거예요? Or, 아니요, 적을 거예요. Okay. 적을 거예요. 다 적다. 근데 그 에, 크기가 있어요. 크기. 크기는 사이즈. 크기. 크기는 크다 and 작다. 작다. So, 이 작다하고 적다하고 always confused. 작다는 사이즈가 small 작다고 적다는 not many, not much 적다. Good. So 아니요 적을 거예요. 뭐 크다 하면 이 옷이 뭐 동생한테 to my brother 동생한테 클까요? 아니요 small 작을 거예요. 작을 거예요. 사이즈는 크다 작다. 아니요. 그거 작을 거예요.
을까요? 을 거예요. Good question. 적을 거예요. And next. 적을 거예요. And 대화 2. 교통 안내하기. Guardians. 교통 안내하기. 2호선을 타면 인사동에 Can I go? 갈수 있어요? 가다가 한번 템스 갈아타야 돼요. 이자티 앤디 앤 지한 지훈. 지훈 씨, 그 2호선을 타면 인사동에 갈수 있어요? 아니요, 가다가 한번 갈아타야 했어요. 어디에서 갈아가요? 지로 3가에서요. 거기에서 3호선으로 갈아탄 다음에 한국역에서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대화 2. 지훈 씨, 2호선을 타면 인사동에 갈수 있어요? 아니요. 가다가 한번 갈아타야 돼요. 어디에서 갈아타요? 을지로 3가에서요. 거기에서 3호선으로 갈아탄 다음에 안국역에서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지윤 씨, 2호선을 타면 if I take line number 2, 2호선 타면 인사동에 갈수 있어요? Can I go to 인사동? 여기 아래에 지하철 지도가 있어요. 지하철 지도 하면 맵 지도. 서브웨이 지하철 지도. 스타팅 포인트는 신촌이에요. 신촌 시작 스타트. 신촌에서 이게 라인 넘버 2. 라인 넘버 2 and this one 라인 넘버 3. 여기서 라인 넘버 2, 2호선을 타면 인사동은 여기 안국 도착 글씨가 이상하네. 도착이 안국역이에요. 도착. arrived. 안국역에 갈수 있어요? 아니요. 가다가 stop and then transfer 한번 갈아타야 해요. 어디에서 갈아타요? 을지로 3가에서요. 거기에서 라인 넘버 3, 3호선으로 갈아탄 다음에 안국역에서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그 에트모 코리안 투어 할때 신촌에서 안국 인사동까지 어떻게 가요? How to go? 넘버 원은 신촌에서 2호선 타요. 넘버 투는 을지로 3가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요. 라인 넘버 3, 3호선으로 갈아타요. And then 안국에서 내려요. 뭐 내리세요도 can. 내리세요. 내려요. 하면 can answer. So how to go? 신촌에서 2호선 타요. 을지로 3가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요. 안국역에서 내려요. 30분쯤 걸려요. Good. And next page 보죠. Next page는 신촌에서 명동 is here. 명동까지 어떻게 가요? 신촌은 always 2호선이에요. 신촌은 라인 넘버 2. 2호선. So, 지한 씨, 신촌에서 명동까지 어떻게 가요? 요 트랜스퍼는 여기 here.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 신촌에서 이 호선으로 가요. 가요. And 동대문역
사과 공원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요? 4호선으로 갈아타요. Number 4. 네. 명동에서 내려요. 명동에서 내려요. Good. Very good. And this one 여기는 어디서 다 신촌 신촌이 여기 있네. Yeah. 신촌에서 월드컵 경기장 월드컵 스테디움 yeah. 신촌에서 월드컵 경기장 이자티 신촌에서 월드컵 경기장까지 어떻게 가요? 신촌에서 2호선 타요. 2호선 라인 넘버 2. 합정? 합정으로 6가에서? 합정에서? 합정에서? 6호선 라인 넘버 6. 6호선으로 갈아타요. 네. 월드컵에서 내려요. 월드컵 경기장에서 내려요. 네, very good. 신촌에서 2호선 타요. 합정역에서 6호선으로 갈아타요. 월드컵 경기장에서 내려요. Good. And 지한, 광화문 가요. 광화문. 신촌에서 광화문 어떻게 가요? 신촌에서 2호선으로 타요. 2호선 타요. 네. 충청로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요. 굿. 광화문에서 내려요. 그래. 신촌에서 2호선 타요. 충정로역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요. 광화문에서 내려요. 굿. 이자띠 고속버스 터미널 from 신촌 어떻게 가요? 신촌에서 2호선으로 2호선 타요? 타요. 2호선 타요. 을지로 삼가에서 3호선으로 삼가에서 을지로 삼가에서 라인 넘버 3 삼가에서 들어 3호선으로 갈아타요. 갈아타요. 고속터미널에서 내려요. 그 so 신촌에서 2호선 타요. And 을지로 삼가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요. 고속 터미널에서 내려요. Good. Okay. And 이자티 씨 KL 센트럴에서 이자티 집까지 어떻게 가요? 집까지 KL 센트럴에서 Take what? LRT. LRT 타요. LRT 타요. And? This is... No, 없어요. 어디에서 내려요? 담마의 옆에서 내려요. 내려요. Finish and then walk? 네. 얼마나 걸려요? 15분? 15분쯤 걸려요. 굿. 클로스. 가까워요. 지한 씨는 KL 센트럴에서 집까지 어떻게 가요? KL 센트럴에서 언어를 타요. 그리고 클리닉에서 버스를
갈아타요. 버스로 갈아타요. 그. 버스로 갈아타요. 아 그리고 집에서 내려요. 아 집 앞에서 내려요. 네. 뭐, 뭐 타운에서 내려요. 그 얼마나 걸려요? 아 한 시간쯤 걸려요. 한 시간쯤 걸려요. 아 멀어요. 파. 네, 어떤 학생 집에 어떻게 가요? 했는데 아 KL 센트럴에서 택시 타요. And KL IA2에서 비행기 타요. 뭐 사라왁 사라왁에서 내려요. 네, 이 집이 사라왁이에요. 네. 뭐 비행기 타요. 사라왁 내려요. 네 시간쯤 걸려요. 네. 오케이. 그 가요 타요 내려요. And 마지막 넘버 3는 길 묻고 설명하기. 묻다 하면 이거는 ask, ask, ask and 설명하기, 설명 explain. Ask and explain. 묻고 설명하기. 이자티 앤디 지한 아주머니. 네. 아 저기 죄송한데요. 이 극장에 은행 있어요? 네 있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이 길로 쭉 가면 사거리가 나와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있어요. 백화점 건너편에 있어요. 여기서 멀어요? 아니요, 가까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화 3. 저기 죄송한데요. 이 근처에 은행이 있어요? 네, 있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이 길로 쭉 가면 사거리가 나와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있어요. 백화점 건너편에 있어요. 여기서 멀어요? 아니요, 가까워요. 감사합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Excuse me. I'm sorry. 이 근처에 around here 은행 있어요? 여기는 여기 있어요. 지금 starting point는 여기 here. 이 근처에 은행 있어요? 아, 네 있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How to go? This way. 이 길로 쭉 가면 사거리가 나와요. Come out 4th Street. 사거리가 나와요. 사거리에서 right side 오른쪽으로 가면 있어요. 백화점 건너편에 있어요. 백화점은 여기 있어요. 백화점 건너편 means opposite side. 백화점 opposite side 건너편에 있어요. 여기서 멀어요? Far from here. 여기서 하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바 멀어요? 아니요, 가까워요. Close. 감사합니다. So,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백화점 건너편에 있어요. 아, 극장 옆에 있어요. 또 can.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극장 옆에 있어요. 아, 서점 여기 남산 서점이네요. 서점 서점은 어디에 있어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있어요. 있어요. 처음에 사이에 있어요. 뭐 사이에 있어요? 아 백화점에 서점? 아, 여기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On right. 백화점 옆에 있어요. 백화점 옆에. 백화점 오른쪽에. 아, 사이에는 between인데 이거는 A하고 B 사이에 A하고 B 사이에 있어요. 아. Between. So,
백화점, 서점, 엔또 뭐야 또 뭐? 주유소 하면 가스테이션. 주유소가 여기 있어요 하면 백화점하고 주유소 사이에 있어요. 캔에서요. 이 사이에 하면 이투 빌딩 사이에. 여기는 백화점 옆에 있어요. 랩사이드는 왼쪽. 왼쪽.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여기 편의점, 컨비니언스 스토어. 편의점이 어디에 있어요? 서울 병원이 건너편.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서울병원 건너편에 있어요. 이거 뭐죠? 이 뒤선? 파머시, 약국. 약국 옆에 있어요. 네, 있어요. 이거는 이쪽은 다음 주에 next week 한번더 하죠. 요 책으로. And 숙제는 workbook 할게요. workbook unit 4다 다음 주에 let's finish unit 4. Okay,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Good night. 네, thank you.